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. 사실 지금 매와 같은 여자의 주인공 최유규 씨가 오고 있는데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인사를 못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릴 듯 싶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. 우리 오늘 이 행사를 기획을 하신 용두산 공원 음악회를 기획을 하신 우리 큰용 단장님을 모셔서 잠시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용 단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아주 오늘 여기 부산의 랜드마크 용두산 공원 참 역사가 저걸 됐죠. 옛날에는 이 공원 이름이 우남공원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부산을 오면은 꼭 이곳을 찾아서 관광을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. 아, 지금은 아주 그 전망대가 있고 또 이수신 장군 동상 여러 가지 랜드마크가 참 많습니다. 아, 저희들이 오늘 6.25 70주년 동족 상장의 비극인 전쟁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기억을 했는데 여러분들 공연 보신 거 느낌 어떠세요? 네, 솔직히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네, 저희들이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.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아주 공연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여기가 559차 열린음악회 공연입니다. 저희들은 단원이 상당히 많아요. 오늘 일부가 왔습니다. 그래도 시간상 우리 공원을 또 빨리 또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아주 장량한 가수가 오지만 어쩔 수 없이 6시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밴드 우리 나이스 마마와 거기가 마지막 밴드 마스터 엔딩곡을 들리면서 오늘의 공연을 마칠 겁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공연을 여기서 마칠 건데 여러분들 노래 따라 하셔도 됩니다. 자, 자 힘껏 한번 자 음악 주세요. 네,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또 다음 달에도 고맙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이제 마지막 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 언제나 맑고 좋아하시는 일이 항상 이루어지고 기쁨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. 지금 진행에 저 정말 MC 김호였습니다. 정말 반가웠고요.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19일 금요일이죠.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것으로 용두산공원 음악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